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찬송받기 합당하신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고백을 주님이 흡족하게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딱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크게 아멘! 아멘! 주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표정에, 우리의 친절함에 배이기를 바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절대로 평화의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 나름대로 연단의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린 다 주님이 지으시고 계시는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공사 중이기 때문에 서로 좀 부딪히고 불편할 때도 있지만 서로 인내하며 사랑하며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연단의 과정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절망의 사탄에게 사로잡히고 맙니다. 다니엘 12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거룩해질 수 없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용서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과 가족들과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꼬여 있었던 관계가 여러분 용서로 풀어지고 은혜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두 손이지만 주님 원하시면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부끄러운 우리 몸과 우리의 마음이지만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주님 그 은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무릎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넘어져 있었던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시는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범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복음의 말씀을 들고 이 강단에 섰사오니 오직 생명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온전하신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 듣는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지난 화요일에 느헤미야 말씀 묵상을 새벽에 마치고 그날 새벽 예배를 같이 드렸던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수원수목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알려야 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셔서 오늘 말씀으로 조금 더 깊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다, 야훼께서 위로하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느헤미야는 조금 읽다 보면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좀 과격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급진적이고 강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런데 사실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예루살렘 성전 공동체에 흘러보내는 축복의 샘물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리더였고 행정가였으며 무엇보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이 다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전 587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대한 나라 바벨론이 그런데 페르시아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주전 538년에 일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돌아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중단됐어요.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학개와 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다시 성전을 은혜로 완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예루살렘 성벽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불에 탄 성문, 무너져 있는 성벽, 불탄 냄새와 무너져 있는 먼지 냄새가 나는 예루살렘 소식을 느헤미야가 어느 날 듣게 됩니다. 그를 만나기 위하여 형제 하나니가 몇몇 유대인들과 같이 유다에서 페르시아에 있는 수상궁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은 다 불에 탔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아주 어렵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 성까지는 약 96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그 먼 거리에서 들리는 고향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수일 동안 그는 금식하며 주님께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신실하신 주님,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저와 저의 집안을 비롯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주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만일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쫓겨났던 우리를 다시 주께서 불러 모아 주시고 고향 땅, 약속하신 그 땅에 살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종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술관원, 뭐 술상무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위험 소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술관원이라는 직위는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왕에게 술잔을 올릴 때 그 술잔이 안전한지 동물이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왕을 수시로 가까이에서 뵙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쉽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실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인격도 또 충성도 등등 그의 백그라운드 체크업을 굉장히 확실하게, 아주 확실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체크업해보니까 느헤미야는 포로민 출신인 거예요. 포로민 출신. 따라서 아무리 그가 출중한 실력이 있어도 원래 팔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느헤미야는 절대로 왕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왕을 가까이에서 뵙는 중요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역사 이야기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 있는 것을 본 왕이 무슨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느헤미야가 떨리는 마음으로 고향 성읍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느헤미야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그때 왕이 어떻게 대답했나요? 오케이, 허락해줍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시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중간중간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 재건 작업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몇 년이요? 12년 동안 유대의 총독으로 일하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멋진 리더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왕을 만나 뵙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일정 시간 동안 비우게 되는데 문제는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벌어집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과거의 죄된 습관,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일조를 그만둡니다. 예배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세속화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개혁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주시는 인생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느헤미야는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비운 사이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운 사이에 도비아를 위한 성전의 한 방이 마련되었습니다. 성전의 거룩함이 훼손된 것입니다. 도비아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레위 사람도 아닙니다. 유대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암몬 사람으로 산발락과 함께 느헤미야를 대적하던, 유대인들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하여 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 안에 큰 방을 만들어준 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순수하게 지켜야 할 제사장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가 이것을 보고 바로잡습니다. 느헤미야 13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는 방이 어떤 용도로 쓰인 방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도구가 있는 곳, 그곳을 도비아가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십니다. 어떤 성전이 되길 원하십니까? 화려한 성전? 보기만 해도 우와 할 만한 웅장한 성전이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깨끗한 성전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 모두가 순수하게 여러분을 깨끗하게 지켜야 할 책임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도비야 다 내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처럼 거룩함은 협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도비야, 원망과 불평의 도비야, 게으름의 도비야, 중독의 도비야, 여러분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 모든 도비야를 물리쳐 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복받길 원하는 분은 아멘. 그럼 여러분, 거룩한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무너진 11조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를 그만두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공동체 예배가 중단되었어요. 무너졌어요. 레위 사람들을 비롯하여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 다 각기 제갈길을 향해 떠나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를 그만두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11조가 아까워서입니다. 왜 아까웠을까요? 하나님보다 이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장래를 위해선 이게 더 필요하다, 그런 마음 먹는 순간 여러분 예물생활은 그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는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내 물질의 주인이심을, 내 미래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신앙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돈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에 좌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돈을 다스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헌금 생활이 무너진 분이 계시다면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물질에 노예되지 말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안식을 개혁을 합니다. 안식일 개혁.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날 유대인들과 거래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해야 되는 안식일을 유다 사람들이 어기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느헤미야 1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어긴 것은 단순히 나를 어긴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어긴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우상을 예배하게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길 축복합니다. 복받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복받길 원한다면 함께 예배하는 주일 예배, 공동체 예배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의 중심을 잡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네 번째, 느헤미야는 이방 사람과의 결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가 충격적인 장면을 봅니다.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과 결혼한 유대인 가정이, 그들의 자녀들이 아스돗 방언은 하는데 유다 말은 못하는 거예요. 본문에
느헤미야 13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그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신앙과 문화, 민족의 정체성이 유대 말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시절에 일제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빼앗기 위하여 시도했던 제도 중에 하나가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고 언어를 일본말을 쓰게 한 것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말모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고 우리 민족의 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저도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우리 딸이 봤는데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려고 했더니 이미 영화가 돼서 내려왔더라고요. 한번 시간 내서 VOD인가요?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히브리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가정으로 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을 읽지 못하는 다른 세대, 엉뚱한 세대가 나온 겁니다. 이걸 본 느헤미야는 솔로몬 왕이 생각났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과 그녀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랬으니 나머지 백성들도 그랬겠죠. 결국 나라가 우상 숭배의 몸살을 앓았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회개하고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가 뿌린 그 잘못된 씨앗이 나라를 우상 숭배 길로 빠지게 했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길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신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가정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그 대상이 대제사장의 가문이라 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혼 아직 안 한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꼭 만나길 기도합니다. 근데 혹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나 배우자가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가르실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영적 영향력을 확대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커플이 되도록 애쓰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세상의 자녀들이 아름답고 좋게 보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과 결혼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근데 그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함이 너무 좋아서 세상의 자녀들이 결혼하려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라합이고 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이 믿음의 중심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의 구원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배우자가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세계로교회 김정일 권사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 또 믿지 않던 그 게임 중독에 빠졌던 그 남편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를 간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마침 그날 우리 장로님들이 솔라스의 색소폰 선교단이 특조해 주셨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연주한 곡과 굉장히 많이 어울렸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중심을 잡으시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인 되신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복 주시죠!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우리 가정은
축복의 가정입니다. 축복의 가정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도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정한 기 안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지시해서 번제단에 쓸 나무와 곡식의 철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이것은 모두 유다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잊지 않게 하려는 느헤미야의 노력이었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유대의 총독입니다. 유대에서 제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일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복 받을 만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 너무 좋아요. 아멘 못한 분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복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왜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하나님께로 복을 받습니다. 느헤미야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수상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그 일을 위하여 자기의 생애를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내 안에 도비야, 혹시 내 안에 산발랏이 있다면 여러분 다 물어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시간 주인 대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생활 잘하기. 주일 예배 잘 드리시길 바라요. 늦지 마세요 여러분, 늦지 마세요. 시간을 내셔서 일찍 일찍 나오시길 바라요. 여러분 늦는 이유가 있다는 거 알아요.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늦지 말고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예배 신실하게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내게 물질을 주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십일조와 헌금 생활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주님은 드리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세우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세우기.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으로 여러분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정말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해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아멘. 복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사망에 있었던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절망에 있었던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가난했던 우리를 부유한 자로, 믿음 없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눈먼 우리를 눈뜬 사람으로, 포로됐던 우리를 자유민 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지만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이 반드시 복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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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의 근원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